이 복장을 입고 진찰을 보면 환자의 순응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사나운 인상과 다르게 토끼는 위협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자주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파티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동행했지만 파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으니 부탁하신 복장으로 입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구경만 하실 거라면 진단이라도 봐드리죠. 오셨군요. 감자 스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만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토끼는 연약한 사냥감입니다. 적어도 제 고향에서의 취급은 그랬죠. 외교 사절분들의 눈에 저희가 약한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을지 걱정이군요. 토끼 같다는 얘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타이트한 의상에 어울린다는 말씀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편이니까요, 이런 옷. 토끼는 연약한 사냥감. 이 주문 의상은 왕실 재단사가 튼튼한 원단으로 만들어 제법 실전성이 높습니다. 어지간해선 늘어나거나 찢어지지 않죠. 정 궁금하면 직접 시험해보시겠습니까? 그라운드1은 치안이 철저하고 살기 좋은 도시지만 자연에서 뛰노는 야생동물은 보기 드뭅니다. 토끼 분장을 한 여성에게 들뜨는 마음도 이해는 가는군요. 저와 줄곧 함께 싸워온 전우들은 제가 어떤 옷을 입어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빤히 바라보시는 건 아무리 저라도 신경이 쓰이네요. 이 복장을 입고 진찰을 보면 환자의 순응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사나운 인상과 다르게 토끼는 위협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자주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토끼 의상에 맞는 춤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기 전에 조금씩 배워두고 있습니다. 사실 옷이 잘 어울린다던 부하 녀석들한테 얼차려를 준 게 마음에 걸려서요. 진찰이 필요하십니까? 맥박이 빠른 점 외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만 작은 변화에도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담 없이 찾아주시죠. 아늑한 토끼구리네요. 농담입니다. 접수했습니다. 수색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출발하자고. 놈들의 악몽에서 토끼가 나오게 해주자고. 진료는 끝났습니다. 캔디라도 드릴까요? 화약 투성이군요. 먼저 가서 씻겠습니다. 외교 사절로서 못 볼 꼴을 보였군요. 먼저 도망치십시오. 제가 바니걸 댄스로 놈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다치니까 내 뒤에 바짝 붙도록. 다 큰 어른이 부끄러워할 거 없어? 배려 고맙습니다. 바니걸 전투 교본이라 흥미로운 자리군요. 최신 훈련법도 마음에 듭니다. 의무관에게 있어 최선이란 피해의 근원을 제거하여 아군을 보호하는 것. 제법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로군요.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갈아입을 걸 그랬군요. 제 복장이 부담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답례로 진료라도 봐드릴까요?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토끼 의상에 맞는 춤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기 전에 조금씩 배워두고 있습니다. 사실 옷이 잘 어울린다던 부하 녀석들한테 얼차려를 준 게 마음에 걸려서요.